울진방송의 김영규 PD입니다. 낮부터 시작된 불은 야간이 돼서 헬기는 지금 다들 철수한 상태고요. 소방, 경북 소방 소속 우리 대원들하고 차량들로 진압에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나곡 1위까지 지금 저지가, 나곡 1위부터는 저지가 된다는 뜻은 그쪽에서 해안 쪽으로 불이 지금 많이 붙어서 거기가 제일 마지막이고요. 삼척으로 갈 수 있는 차량들은 삼척으로 지금 다 저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낮부터 시작됐던 나곡의 하재 부분은 지금 현재 잔불 제거 상태에 있고요. 다행히도 우리 원전 쪽에는 하재가 그쪽으로는 붙어 있던 부분은 다 진화가 된 상태고요. 그 원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일대 주변 야산 쪽은 진화가 다 끝났습니다. 원전은 워낙 또 철저하게 소방시설 뿐만 아니라 그런 그 진화에 대한 부분은 아주 융통성 있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신화의 낮에부터 시작된 불은 아직까지도 신화 마을 전체 지금 신화 1위 마을 전체가 다 지금 소실에 당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119 소방대원 경북 지금까지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곡 1위 역시도 잔불 제거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가 저물면서 그 네? 진화에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민가 쪽의 피해는 지금 보면은 그 민가 쪽으로도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그 화재가 지금 나고 있는데 민가 쪽은 뭐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다 있나요? 네, 7번 국도로 기준으로 그 우리 산 쪽으로 남쪽으로는 그러니까 좌측편이 아니라 바다 쪽으로 지금 917번 도로가 있는데요. 그쪽에 진화 1위가 낮부터 나곡하고 진화 1위가 낮부터 그 민가에 지금 화재가 발생되어서 지금까지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나곡 1위 현장에 갔었는데 잔불까지 모든 큰 불은 다 잡았는데 마지막 잔불들이 산쪽과 민가 쪽에 지금 붙어서 마지막 민가 한쪽은 지금 완전히 소실이 됐고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민가와 붙은 곳에는 지금 우리 소방대원이 마지막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신화 1위 낮부터 시작됐던 불은 마을 전체를 지금 소실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소방대원들 차량이 수십 대가 지금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강풍주의보가 발효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라서 이 불이 지금 진화가 안 되면 강풍이 다시 불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은 지금 7번 국도는 우리 부구에서부터 통제가 되어 있고요. 917번도 마찬가지로 나곡 5리부터 다 거기가 최종 마지막 저지선입니다. 현재 통신도 지금 신화 1위, 신화 쪽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통신이 터져서 제가 지금 영상들도 전달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계속 오며 가며 위아래로 지금 상하 움직이면서 영상 담은 거를 다시 실시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물 많이 불에 나왔는데 지금 뭐 살아나는 겁니까 지금? 예. 조금 전에 진화한 게 아직까지 다 완전히 소각 완전히 진화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예.
아까 죽였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죠. 바람이 지금 계속 강풍이 불 것 같은데. 잠깐만, 좀 올릴게. 낮부터 계속 소화를 하고 진화를 한 상태였는데 다시 저 잔불들이 다시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지금 북쪽 방향에는 불길이 아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택가로 지금 내려오지 않게 마지막 저지선으로 지금 다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물. 지금 낮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다 잡았는데도 또 바람이 일어나서 또 일어 생긴 거죠? 네. 예, 예, 그쪽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예, 예. 이거! 지금 나국 쪽에서 민가로 붙지 않게 알리고 마지막 지금 잠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